재건축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저 이정근이 여러분의 속사정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석구석 골목을 누빈 저 이정근이 여러분의 속사정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4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4월 15일 선거일입니다. 저 이정근을 선택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반포 상주구의 재건축 문제 저 이정근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처한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카메라를 비치니까요. 제가 막 연설이 저절로 막 나오는데요.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초 각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에 험지이고 또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세 번째 출마를 하면서도 이 지역은 견고한 정말 장벽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져도 또 나오고 떨어져도 또 출마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출마하는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서초의 현실입니다. 누가 이 동토의 땅 험지에서 내가 나가서 장렬히 떨어지겠노라 라고 각오하고 나오는 후보는 없습니다. 당선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서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출마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비록 험지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깃발을 꽂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정권 후보를 나는 뽑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결국 서초 갑의 이념적 정치 운동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접초 주민들이 그동안 답답하게 말하지 못했던 내 지지 정당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승리이자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4월 15일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겠습니다. 애원하겠습니다. 이정근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문제, 저 이정근이 강력한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집권여당과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서초 갑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기호 1번 이정근에게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지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주의의 계열에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30년 동안 발전해왔던 서초가 이제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정체에 머물러져 있는 이 서초를 이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라는 절호의 중요한 중차 대한 고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이정근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근과 함께하신다면 서초는 새로운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포 상주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재건축 문제 저 이정근이 집권 여당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 4월 15일 저 이정근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정근 간절하게 여러분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정근에게 한 표 주십시오. 박수가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박진아 의원님 차가 움직입니까? 박진아 의원님 차가 움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차는 안 아 여기 세워졌어요. 네, 네. 그러면 예쁘게 찍어주세요.
여기 현수막이 가리니까 저쪽 사각형 저쪽에 쓰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포번동주민센터 네, 서초 지역의 반포 3지구 주공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는 홍지 중에 홍지, 어려운 지역 중에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초강 지역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강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초강 주민들, 서초강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반포 3주구 주변아파트에 오셨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우리 반포 3주구 특히 서초강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당에서는 결코 우리 서초강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라는 일념으로 저 멀리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존경하는 서초구 갑 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후보 이정근 후보를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정근 후보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또 성장하면서 서초구민 여러분들의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이사와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후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자 기다려온 후보입니다. 이정근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서초구 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들어보니까 이곳 서초구 갑에는 69개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 온 게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보다는 20년 동안 살면서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이해관계 상충을 지혜롭게 해결할 이정근 후보가 4월 15일 서초구민들의 선택과 결단을 또 부름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서초구의 오랜 수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근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후보이고요. 우리 당의 시장, 우리 당의 대통령, 우리 당의 국회의원 이렇게 삼박자를 갖출 때 저는 비로소 서초구의 민원도 오래된 수건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서초구 갑 지역의 정답은 이정근이다 이렇게 힘있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여느 때의 국회의원 선거는 참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파괴당했고 하루빨리 건강과 또 생명을 위기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야기한 수많은 경제적 피해들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업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누가 더 코로나19 잘 극복할 건지 누가 더 국정 안정을 이루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건지 이런 것을 다루는 굉장히 중대한 선거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분란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서 국정의 안정을 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번만큼은 서초구 각 지역의 정답은 이정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월 15일 이정근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 각 지역의 주민 여러분, 4월 15일 이정근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분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정근 후보와 함께 골목을 걸어가면서 조용한 도보 유세로 서초구민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예. 네. 네. 이쪽이요. 아니 왜 그럼 동사님 앞에서 알려주세요. 여기 원래 구의원을 하셨습니다. 구의장도 하시고 예예. 네. 예. 엄청난 엄청난 농장입니다. 예예. 농장입니다. 네예. 잠깐 이따 와서 전화 와서 예. 업무에 지장이 없어서 예. 이쪽은 이제 이 방금 벌고 세상을 보고하고 주민센터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쑥스러워. 여기 주민센터.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까. 예,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이정근 후보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합정 사라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서 보세요. 나와서 보세요. 이렇게 일로. 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주민들이 다 그 동작력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도 생각을 하고 아침 저녁에 인사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이어지는 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재건축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요. 예 우리 인형 안녕하세요. 예 네 젊은이들이 우리 이번에 운동원으로 여기 길을 열어야 되는데 길을 열어야 주민들이 다니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근입니다. 네, 이정근 후보도 원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 길은 한 14km 정도 되는 산책인데 이정근입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이 재건축 문제하고 종부세 문제예요. 네, 이 종부세 문제. 안녕하세요. 네, 종부세.
월세 문제. 이미 나오니까 다 모여들죠. 현안이 서초에 있는 제일 큰 현안은 재건축 문제하고. 왜냐면 지금 여기 반포 지금 1, 2, 4 지구가 8,500세대인데 그분들이 작년 10월에 이제 이주를 하려다가 못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오늘 이정모 후보 응원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드시고 산책하시는 길이세요? 네. 네. 이정모 이번에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이에요. 네, 잘가야겠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쪽으로 빠졌어. 산책길로 못 들어오고. 이쪽에 길을 하나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재건축이 저쪽이 8,500세대인데 작년 10월에 나가려다가 이주를 못했어요. 조합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일 좀 정부에서 제일 큰 단지인데 8,500세대냐. 그게 해결이 돼야만이. 문 열어주세요. 네,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큰 길로 가세요. 죄송해요. 저 민주당의 이정근입니다. 네. 이쪽에서 찍읍시다. 여기를 열고.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인영입니다. 네, 우리 이정모 후보도 응원해 주고. 아니 됐어. 그냥 여기서 제가 할게요. 이게 될 것 같아. 한쪽을 열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예, 예. 처음부터 다시 하면 저희 뒤에 또 하나도 못 찍어요. 저 알았어요. 그래서 못 나가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갈등을 이루어서 못 나갔는데 못 나가서 그런 문제들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우리 이정근 후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쑥스러우셔. 이정근입니다. 근데 민주당이어서도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역에 다 틀려요. 평형마다 다르고 부지 다르고 여기 또 토지의 조건이 다르고 그걸 알지 않고는 대화조차도 안 돼요. 저는 그런 면담 한번 안 해보고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히 제가 어저께 토론회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세금 폭탄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그냥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당론으로 채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책내서 해결하죠.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든든하게 원내대표 되시고 또 우리 이해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이정모 후보 응원해 주세요. 자 오른쪽은 나와주세요. 방해가 됐는데요. 저는 자 왼쪽은 좀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이정모 후보 응원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지역 사정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중고세지만 실제로 지역 민원들이 가장 소소하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집권 여당이 해결을 방송에 대화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예요. 33년 동안 해본 적이 없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네. 이정모 후보도 이렇게 한번 하고 가세요. 아이고 조심해서 가세요. 너무 막혀가지고 김경민 의원님과 뒤에 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뒤에서 오실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다치시겠다. 그러면서 이 길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합류하는 길들이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요. 중간에 합류하는 길들을 타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책하시는데 방해되시죠? 이정근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로 이런 얘기 하기 참 미안하지만 당보다는 인물을 드릴까요? 이제는 여기 학교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인물이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꾼한테 일을 맡기자.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우리 이정근 후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책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미호 비례대표 선출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이제 길을 열고. 네, 네. 여기 조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한 번만. 네, 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뒤로 그냥 해주시죠. 자, 우리 여기 가운데로 칩시다. 안녕하세요. 양쪽으로. 자, 저쪽, 저쪽으로, 저쪽으로. 양쪽으로, 길을. 우리 쪽으로. 네, 뒤로. 아우, 어떡해. 좋지라. 조심히 가세요. 네. 투표권 있어요? 어? 학생? 투표권.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민주당의 네, 원내대표예요. 이인영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 되네. 점점하시고 선택하실까요? 네. 우리 이정근 후보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네. 대표님 처음 뵌대요. 네. 대표님을 반갑습니다. 처음 뵌대요. 어디 나가는 길이세요? 네. 이번엔 투표하시죠? 네. 첫 번째 투표예요? 원래 첫 번째 투표는 1번을 찍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몇 번? 네, 약속하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여기 떨어져 계셔야 돼. 가? 여기 좀 깊지? 가는 거 좀 무리일 것 같아. 저쪽으로 길이 좁은데, 가는 거 무리일 것 같아. 길은 좁은데, 너무 많이 가시니까, 좀. 대표님이 얼마나 있다가 시에 저희가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길이 그러니까 저쪽 길이더라고. 아까 이 코스를 당초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남원투 앞에서. 네. 이정근입니다. 기자들 오른쪽으로 전부 다. 기자분들 전부 다 오른쪽으로. 걷는 인터뷰가 됐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내대표님이 잘생긴 원내대표님 우리 서초 구민들한테 막 발언해야 되는데 근데 꽃길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이 여기가 지난 주말에는 통제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안녕하세요.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정근 후보님 예. 응원해 주고 가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먼저.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이인영입니다. 우리 이정근 후보 좀 응원해 주세요. 예,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세요.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 네. 이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영입니다. 우리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세요.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 후보 좀 응원해 주고 가세요. 이정근입니다. 식사하고 가시는 길이에요? 네. 전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예요. 우리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세요. 빨리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이정근 후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니까 이제. 네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지금. 엄마도 유명한 작곡가랍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일본 조국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기 재건축 문제도 결국은 우리 집권 여당이 해야만이 풀 수 있어요. 많아요. 예. 그리고 좀 서민 좀. 네. 오늘 아기 데리고 나온 예. 네. 그만해 주세요. 아빠가 네. 입당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전에 입당했어요. 네, 아이고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작은 변화지만 상징적인 변화겠다. 어제 입당한 분. 어제 입당. 어제 입당하셨어요? 어제 입당하셨대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지난번에도 뵀었는데. 지난번에도 뵀죠. 예,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오셨어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 네. 이정근 후보 좀 많이 응원해 주시지. 예. 지난번에 찍어주시겠다고 뭐... 약속하셨는데.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여튼 저 예. 어려운 시절에 잘 좀 저 극복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빠르게 국난 극복하고. 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 이번에는 정권 안정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 하여튼 뭐 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다행이고 예. 뭐 하여튼 빨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 이제 좀 안정을 빨리 찾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아서 좀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봄날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1번입니다. 예. 네. 예. 네. 예. 믿고 있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인사 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민주당의 원내대표예요. 이인영입니다. 이정근 후보 응원하러 왔습니다. 이인영이에요? 네. 네. 햇볕 좀 마음껏 즐기시고요. 우리 이정근 후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어디 여기 주공 아파트 사세요? 여기 3주구? 네. 제가 하여튼 재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랑 함께 합쳐서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밥 드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인영입니다. 예. 이정근 후보 응원하러 왔어요. 예. 어디 여기 삼지구? 예? 삼지구 서세요? 사례마을에? 저도 사례마을에. 남산비 앞에. 네. 예. 예. 고수가 되세요. 예. 예. 예, 쭉쭉 가시죠. 아,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네요. 이놈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랑 너무 예쁜 운동을 주님의 반응이 아니지, 소중한 유권자라고 말씀드려야지. 어디에 유권자 열심히 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벚꽃 구경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